엄마. 네. 엄마를 느끼면, 네. 지금 날까지 사시면서 아저씨가 네. 되게 무뚝뚝해? 네. 무뚝뚝한데, 네. 이 아버지와 성격하고 아들의 성격하고 똑같이 닮은 것도 닮은 건데, 네. 아버지가, 네. 들어봐. 심하네. 들어봐. 누가 공 다시. 아들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이종수가 나한테는 들어오는 게 뭐지?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컴퓨터하고 연결된 일을 하나요? 아니요. 지금은 공무원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급하기를 바라고 아니 그런 세계는 아니고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게임을 많이 해요. 주로 그리고 공부해서 근데, 승진 시험을 보라 그러면은 하기 싫대. 이 아이 이 아이가 엄마 있잖아. 네. 작년 네. 재작년 네. 3년 그 무렵에 네. 내가 내 마음 속에 상처를 받은 게 있다. 지금 들어오는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상처 받고 뭐 한 거는 모르겠고 왜냐면 이 직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마음속에 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에 많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실패를 받노라 그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들 성격이 되게 소심해요? 소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자신 있게 뱉는 게 아니라 그냥 할까 말까 네, 그런... 버버버버버 되다가 그냥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멈춰버리고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아이가 위축이 되면서 사회에 지금 적응을 못한다 지금 그래요. 이 아이가 차라리 펜만 붙잡고 공부나 연구나 그런 쪽을 했더라면 아마 그런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뭔지는 모르는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재미가 없고 자꾸 사회가 나를 버리는 그런 기분 그러면서 자꾸 집 안에서만 노는 걸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가게끔 보이는데 내가 이걸 물어볼게요. 왜 자꾸 회사를 가면 위에서 쪼아대고 자꾸 뭐를 이렇게 상사가 뭐를 하라고 하면 그거를 왜 자꾸 못해서 위에서 쪼아대는 걸로 느껴지는 거는 압박감이 왜 자꾸 들어오는 건 뭐예요? 엄마는 아들하고 모르겠어요. 전혀 대화를 그거는... 안 해? 아니 얘기라도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지가 뭐 위에서 하고 뭐 저기 해야 될 거는 위에 상사들하고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알고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이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아니요. 마음속에서는요. 여기에서는요. 네. 떨고 있어요. 마음속에는 떨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공무원이 일반 사회 같지 않아가지고 그런 적에는 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지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어갔나 33세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나이가 늦게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네가 빨리
들어갈 저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진급 시험을 보든 뭐를 보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에는 의도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이 저는 그런 시험을 싫고 그냥 있으면 올라가는데 왜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예, 자체가 없고 네. 그냥 여기에서만 자기가 예, 그냥 한결같이만 꾸준히 그냥 한결같이만 갔으면 싶은 거지 남들처럼 내가 위까지 올라가서 막 승진을 해서 막 더 높은 데 앉으려고 열심히 열정이라는 게 생겨야 되는데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듯이 그냥 그렇게만 가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사주에도 나랏녹을 먹으라는 사주예요. 엄마는 선생님을 하라는 사주이고, 뭐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장사. 엄마는 장사예요. 아버지는 예. 뭐예요? 같이 해요. 엄마하고 네. 아버지하고 똑같은 네. 장사를 네. 해요. 같이. 왜 일하고. 아버지는 나랏녹을 먹으라는 사주를 가져갔는데 그냥 장사만 하고 있었으면 뭐 아버지는 어르신들이. 성격상 그게 버티고 그렇게 살아왔었을 텐데. 조금 많이 아까운 부분은 있었네. 근데 아버지 꿈이 그냥 그런 쪽으로 가서 조금 내가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아이한테 기대치가 많이 있으셨던 거야? 그거는 제가 기대치가 있었는 거지. 엄마가 기대치가 많이 있었던 거야? 예. 엄마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서 엄마가 이렇게 애를 끌고 갔던 거였어. 근데 간 건 맞아요. 잘 가셨어요. 애를 이렇게 보낸 것도 맞아. 근데 너무 성격이 뚜렷함이 없고 너무 이렇게 활발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걱정하는 건 그거야 엄마. 중간 정도에 가다가 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이 나올까 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지. 왜 뭐가 문제 뭐게 어느 시점에서 그게 오냐면 40살을 잘 넘기라 해요. 40살을. 내 직장을 40살까지 꾸준히 더 다니다가 여기에서 내가 열정이 더 바깥으로 좀 배출이 돼서 조금 꾸준히 간다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 아이가 분명히 기복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그때 정도 돼서 이 아이가 안 다닌다고 해서 중도 하차를 한다 하면 이 아이 직업이라는 게 빨리 끊기라 해요. 내 자리에 뿌리를 전혀 내리지를 못하고 엄마의 근심으로 들어올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지. 차라리 활발해서 내 속내를 끄집어내서 엄마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꿈이라는 게 있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소가 끌려듯이 가는 것 마냥 갔다가 집에 오는 거는 그래도 웃음이 나요. 왜? 내가 게임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울타리에서 그 직장 울타리에서 그 체계가 이 아이가 숨이 막히대요. 돌아가는 체계가 너무 숨이 막히대요. 이 아이 사주에는 분명히 그거를 버텨내지를 못할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 말고는 뭐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 40대에 그런 저기가 있다가면 그때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끌려다니는 건가요? 만약에 그때까지 실패를 본다면 엄마 성향에는 한두 번은 뭘 해보라고도 하겠지. 근데 나는 엄마가 데리고선 장사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인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차라리 중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할까봐 나는 걱정인 거지. 근데 이 아이가 재주가 있거나 뭐가 뭐 이렇게 막 뚜렷하게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이거라도 시켜봐라고 할 텐데 손에는 젬뱅이에요. 맞아요. 손에는 젬뱅이 아이를 갖다가 뭐를 시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근데 컴퓨터 쪽이나 무슨 펜을 잡아서 뭐를 하거나
그런 거를 하면 좋은데 차라리 공무원보다 이 아이를 그냥 선생님을 가리키지 그랬어. 뭘 가리키는 거나. 그랬더라면은 그래도 꾸준히 내 사주하고는 맞았을 텐데 뭘 남을 위해서 가리키는 거나 강사하는 거나 그런 쪽으로 했더라면 그래도 재미라는 걸 분명히 부추기고 내가 그래도 그 종사에서는 괜찮았을 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돼가지고 지금서부터라도 그런 저기로 나가면 되나요?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모든 게 다 늦었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해봐요 엄마. 한번 도전시켜봐요 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냥 백지밖에 보이지 않아.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쓰면 좋겠어. 응? 그거 뭐를 시켜야 될지 그냥 저는 네가 그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냥 뭐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뭐 이것만이 다 아니고 그래서 살아갈 때는 그 대신 기본인 거는 먹고 살고 자고 이런 거 기본이니까 그것만 네가 해놓고 무엇을 하든 하고 살아라는 거지. 그 지금 뭐 그것도 공무원도 기본이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데 기본인 거지 뭐 크게 여기서 뭐 저거를 바라고 이러는 거는 큰 자격 없거든. 나는 진짜 엄마한테 지금 큰 걱정이 들어오는 게 이 아이가 40살까지 못 버티고 이 그나마 이 공무원까지 그만두고 엄마한테 나한테 근심으로 들어올까 봐 걱정이야. 왜냐하면 이 아이 사주에는 끈이 짧아요. 어? 끈이 짧아요. 끈이 짧은데 차라리 중간에 지금 엄마가 그거를 눈치를 빨리 채서 다른 방법으로 잡아준다면 어떤 괜찮을 텐데 이 아이가 차라리 나이 먹어서 엄마 나 그만둘래요 라고 하면은 나는 그게 제일 그렇지. 최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있잖아. 돌아다니는 직업 있잖아요. 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업이나 그런 쪽으로 엄마 공부를 해서 그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엄마 이한테 따보라고 해요. 지금부터.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분명히 돌아다니는 직업은 이 아이가 맞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괜찮아요. 어? 그것도 해보라 그랬어요. 부동산. 해보라고 했어? 그럼요. 그것도 따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따라 그랬거든. 네가 제2의 무엇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얘가 냄새를 잘 맡길래 음식에도 그러면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그걸 하든가 그랬잖아면 부동산 쪽도 이거 자격증을 따라면 언제라도 네가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한번 따봐라.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죠. 근데 아무 관심이 없다고. 예, 관심이 관심 없어요. 그냥 말뿐이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말뿐이라고. 근데 그 시간이 가는 게 지금 아깝잖아. 차라리 지금 엄마 말이라도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면 나중에는 정말 후회 아닌 후회를 안 할 텐데 그때는 40살 정도 됐을 때는 너무나도 세상에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처지면은 자포자기를 한다고. 맞아.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로 방지기가 될까 봐 나는 그게 나는 내 점사로 봤을 때 내 눈에 보여요. 내 눈에 지금 보여. 그게 아들이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보이니까 나한테는 엄마가 지금 급한 거는 아들이 공무원 다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다 생각하는데 5년을 봤을 때 그게 지금 내 눈에 보여. 엄마 아들이 이렇게 돼서 그만둔다는 말이 뚜렷하게 분명히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은 뱉지만 지금부터 아들이 차라리 우리가 말한 그대로 자격증을 따서 준비를 해가면서 나중에 그냥 닥쳤을 때 실천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아이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엄마가 너무 믿었던 것도 문제였어. 믿었던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있겠지. 하겠지라고 엄마는 말은 했겠지만 자기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오차였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저한테 벗어나면은 지들끼리 같이 또 살면은 나시나요? 차라리 벗어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내년에쯤 결혼을 시키면은 어떨까 싶어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엄마 결혼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자리를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뿌리가 안전히 앉았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훗날까지 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뿌리가 잡고 내 앉은 자리가 뿌리를 졌을 때 차라리 결혼이라도 시키는 게 나은데 지금 결혼하겠다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아직 빨라요. 이렇게 말해서 내년, 미안해요. 내년. 너무 빨라요. 왜 말을 하냐면 진짜 미안해 엄마. 괜찮아. 너네 집 딸 인생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 그 말은 아이가 확실하게 중심이 서 있지를 않아. 어? 나중에 엄마가 그 가정까지 애들 가정까지 엄마가 시시콜콜 신경을 쓸 일이 생겨요. 지금 아직 아들의 결혼 운이 들어오지를 않았어. 2, 3년 있다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이 2, 3년 동안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너네 집 딸까지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말을 한 거구나. 저기 결혼시키려고 전 보러 왔냐고 그 말한 게 그 말이었구나. 근데 아직까지 결혼 운은 없어요. 내년 내후년에 시키세요. 내년에 하려는데 내후년에 시키라고요? 네. 내년 말고? 내후년에 시키세요. 그러면 맞는 걔하고 맞는 거나 좀 92년 10월 14일이라 양력으로 그렇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얘네는 음력이 우리는 음력이었고요. 걔는 양력 10월 14일이라 그러던데. 92년? 네. 생일은? 10월 14일. 그게 양력이라고 음력이 아니고. 양력이든 뭐든 상관은 없는데. 음력 날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영어로 보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 아이들을 집어넣으면 네.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네. 성격이 맞아요? 둘이는 뭐 모르겠어요. 저기 둘이는 잘 맞는지 맨날 막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야. 좀 여자는 정열적인 그러니까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이라고. 어? 그러면 물이 당연히 불을 끄겠지. 그치? 근데 불이 물한테 이기지는 못하는 건 사실이야. 어? 왜냐하면 물 갖다 부어버리면 불 꺼다면 네. 꺼지니까. 근데 너무 다혈질이에요. 여자가요? 너무 다혈질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그 며느리감을 받쳐줄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너무 강해. 누가요? 그 며느리감에? 욱하는 성격이 너무 강해.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못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잘해요. 잘하는데 순간순간에 욱해가지고 질러버리는 성향이 있어. 그러면 아들이 그냥 싹이 죽어버린다고. 처음에는 잘해. 근데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남자를 싹을 죽여버리면 어느 남자가 좋아라 해. 분명히 성격의 충돌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결혼시켜봐야 풍파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그 풍파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충분히 시켜도 돼요. 그럼 2, 3년, 그 아까 말씀대로 내 후년에 시키면 그런 것도 다 거치고 이렇게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아들들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결혼에 운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모들이 급하니까 그냥 결혼을 시킨다 치고 아니 그리고 또 아이가 또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가 만나서 좋은 기운을 잠시 잠깐이에요. 냉랭함이 너무 많이 들어와. 냉랭함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너네 아들 싹 죽일 바에는 그냥 그냥 그 시기만 지나서 잔잔해졌을 때
결혼을 시키시라는 거예요. 그게 저게 내후년이라고요? 내후년 정도에는 분명히 아들이 결혼의 운은 들어왔어. 근데 지금의 결혼 운은 없어. 없는 사람을 갖다가 결혼 운이 없는데 결혼을 시킨다 하면 그 풍파는 분명히 엄마의 목이다. 지금 그래. 그러니까 강제적,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시키지 마. 어? 급하게 시키지 마요. 급하게 난 안 시켰으면 좋겠어. 저희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부모님 때문에, 어?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는 표시는 안 해도 서두른 부분이 조금 없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혼에 운은 없지는 않아요. 어? 배우자의 뭐 없는 사주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인간고시 못하는 아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성급해. 응? 성급해요. 늦은 감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내년 후반에. 후반에. 어, 내년 후반에 시키시고 그렇게 가는 것도 낫다. 올해는 천하 없어도 오래 시키면 안 돼. 올해는 아니고 내년 이제 5월 달쯤 그러겠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로 해가지고 내후년에 봄에 시켜요. 내후년 봄에. 후년 봄이고 내년 원래는 준비해서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봄에 시켜요. 그러면 괜찮아요. 알았지?